우리 친구들. 그 다음 우리 나의 고백 찬양할 거예요. 자, 근데 앉아서 하니까 이 책상에 걸려가지고 몸 찬양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일어나서, 자, 다 일어나서 이 가사에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거, 그죠? 이제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순이에게, 순이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하나님 같이 불러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내 맘속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삶을 통 영광 받으소서. 소서.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계속 서 계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자, 오늘 제목 우리 주보 잠깐 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 송일환 권사님이 얼마나 콘티를 잘 짜주셨는지. 자, 우리 다음 전신갑주 찬양할 건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자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주 말씀 제목 시작! 자, 이번에 우리 여자친구들이 같이 읽어봅니다. 제목 시작! 아멘. 자, 우리가 흑암을 결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뭘까요, 우리 친구들? 자, 제가요, 선생님이 이야기 들은 게 있는데, 부산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고백한대요. 하나님이랑 사단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당연히 하나님 이기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랑 사단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내가 이깁니다. 이 고백을 이 목사님은 아침마다 하신대요. 그죠?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이 찬양 할 건데요. 전신갑주가 한번 나오는데 우리는 그 중간에 1절과 2절 사이에 전신갑주 한 번 더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알겠지요? 자,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찬양합니다.
평안해 평안히 신발을 신고 예수님 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신갑주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말씀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해요. 자, 너무 오랜만에 했습니까? 이게 정말 쉬운데 몸찬양이. 자, 다시 한번 우리 해볼 건데요. 몸찬양 못 하시겠다 하면 박수 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몸찬양 못 하겠으면 박수 치시면 되고, 우리 아는 친구들은 아주 크게 동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자, 고백합시다. 전신갑주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를 평안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 따라가요. 전신갑주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평안해 네 말씀 가지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신갑주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경배 평안해 평안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 따라가요. 전신갑주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말씀 가지고 말씀 가지고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신갑주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를 평안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 따라가요.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말씀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해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자, 우리 몸찬양 친구들 수고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써밋기도 고백할 거예요. 자,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내게 임해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하나님 향한 이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크니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숨쉬고 내뱉는 나의 숨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네.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입에서 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잔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세전에 계획하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뿌리 각인 체질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꼭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이제 다 외웠죠? 예. 자, 그러면 눈 감고 손 모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찬송가 430장입니다. 친구들 성경책 찬송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유언이 찬송가 찾고 자, 준비된 친구 손들어 볼까요? 자,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러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박선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 복음이 정말 아무도 막지 못하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장에서 나에게 먼저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일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고 또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떻게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먼저 결박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가대원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님께 찬양해. 자, 이 예배가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대로 읽도록 합니다.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자,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자, 이 시간 헌금위원들 나와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2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랩런트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세계 복음화 할래요. 자, 친구들 이제 누가 나오실 차례죠? 예. 예.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신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가진 복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임을 확인하고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담기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빛이 비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흑암 사역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 당하셨지?
맞아, 사단이 예수님을 몇 가지 시험하셨어? 맞아, 세 가지 시험을 하셨어요. 자, 제목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거 뭐라고요? 네,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흑암을 결박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하셨어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사단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평생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시험을 계속 걸고 넘어질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이 평생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미리 아시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오늘 사단이 주는 시험에 예수님이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지 안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사단은 우리가 살아갈 세 가지 시험에 걸리도록 해요. 평생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단이 오늘 첫 번째 예수님에게 무슨 시험을 주셨죠? 한나, 사단이 예수님에게 무슨 시험을 줬어? 첫 번째 시험. 뭐를? 맞아,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줌 안 켜졌어요. 그 시험을 당할 때 끌려간 게 아니, 뭐 사단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했어. 사단에게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게 성령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2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해서 배가 너무 고픈 상황이었어요. 자, 40일 동안 난 아무것도 안 먹어봤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봤어요. 자, 그러면 난 네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어 하는 친구. 그러면 자, 4일 동안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자신감이 생기네. 자, 40일.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상황이야. 아무것도 안 먹은 상황에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그 배가 고픈 상황에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한테 이 돌을 가지고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봐라고 했어. 떡. 자, 첫 번째 사단이 주는 문제. 먹는 문제를 줘요. 먹는 거.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옆에 선생님 거 보세요. 자,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라고 하셨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할 수 있잖아. 너 뭐하러 배고픈데 참고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능력 있잖아. 너 해봐 라고 했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야.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능력이 차고 넘치는 분이거든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먹는 문제를 가지고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돼. 평생 강서준, 평생 우리는 먹는 것에 걸려 넘어져. 나는 먹는 거 안 좋아하는데요. 나는 먹는 것에 별로 이게 없어요. 어제 그 전사님이 이제 8월 5일, 6일 날 우리 성경학교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학교 답사를 하러 고령에 갔어요. 고령에 갔다 왔는데 너무 이제 좋은 곳을 딱 발견했어. 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막 이게 걸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다 가보니까 물놀이도 해야 되고 그 물놀이 하는 곳과 숙소도 가까워야 되고 하니까 다 숙소가 이미 다 마감이야. 다 이미 없어. 그래서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는데 마지막에 딱 간 곳에 너무너무 멋있고 괜찮은 숙소가 딱 있었어요. 한옥마을. 우리 한옥마을에 갈 거예요. 거기서 이제 딱 예약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제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 저녁을 우리 총무선이께서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 나재호 장로님께서 운전해서 가셨는데 우리 나재호 장로님은 먹는 것에 취미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먹는 것에 의욕이 없으신 분이구나. 나장로님께서는 이제 근데 그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평생 안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에 걸려 넘어지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엄마 아빠들이 어른들이 돈 버는 이유가 뭘까요? 먹으려고. 맞아. 맛있는 거 먹으려고.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 뭘까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 뭐야?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더 맛있고 더 좋고 더 비싸고 더 몸에 좋은 것을 먹으려고. 다 먹는 문제야 사실은 얘들아. 알겠어요? 첫 번째 사단이 주는 시험 뭐라고요? 먹는 거. 결국에는 더 네가 더 많이 먹나 내가 더 많이 먹나 그거야. 나보다 네가 더 많이 먹으면 배 아파. 나보다 네가 더 좋은 거 먹어 배 아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누가 더 많이 먹냐 그거에 사단이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그게 음식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인기든 명예든 성공이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줘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먹는 것에,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존사님이 이제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안 갔니? 어제 그 나재호 장로님이랑 같이 가는데 존사님 운동을 시작한 게 티가 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멋지다. 가르쳐 주세요. 우빈아 알았지? 우리 성경학교 1박 2일 갔을 때. 자, 그 이제 티가 난다는 말에 이제 의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산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몸에 좋은 것들을 좀 챙겨 먹으려고 막 집에 과일 블루베리랑 바나나 뭐 이런 걸 막 사놨어. 맛있는 거 사놨거든요. 근데 요즘 과일도 너무 비싸. 사놨는데 저녁에 사놓고 아침에 전산이 먹고 또 저녁에 집에 들어가 그 다음날 또 먹으려고 그냥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냉장고 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 내가 사놓은 게 이만큼 사는데 이만큼밖에 없어. 그래서 또 화가 이렇게 나진 않았어요. 화가 나진 않아. 누가 먹었지? 막 너? 누가 먹었을까? 다음엔 더 많이 사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결국에 먹는 것. 또 먹는 걸 가지고 내가 시험 들 뻔했는데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
자,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자, 두 번째 시험 뭐예요? 5절, 6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어요. 거룩한 성에 데려가, 성전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려 봐라 라고 했어. 아주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예수님에게 시험했어요. 무슨 말이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어나 예거나 뛰어내릴 수 있어 없어? 뛰어내릴 수 있어. 하나 예수님 능력이 예수님인데. 네가 뛰어내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도 너를 보호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시험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너는 두 번째는 자존심을 건드려요. 자존심. 두 번째는 자존심 문제. 너 왜 기도해? 너 네가 그냥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잖아. 너 왜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해? 그냥 네가 주인 돼서 네가 하면 되지.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거든요. 자, 자존심 문제. 자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자, 영광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빛나야지, 네가 영광 받아야지, 네 이름을 드러내야지 라고 사단은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내가 빛나고 싶고,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내가 인기가 많아지고 싶고, 내가 칭찬 받았으면 좋겠고, 그거 다 자존심 문제예요 얘들아. 내가 칭찬 더 많이 이래 에스더 언니, 반석이 동생, 이래 세 명이 있는 가정은 더 엄마 아빠한테 칭찬 많이 받고 싶고,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칭찬 받는 렘넌트만 되면 돼요. 렘넌트는 내 자존심 없어야 돼. 렘넌트는 내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존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만 높으면 돼, 얘들아.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누가 태희를 칭찬하고 누가 승현이를 인정해주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품위를 지키세요, 렘넌트들. 자, 세 번째는 마지막 시험을 줬어요. 세 번째 뭐예요? 윤세민 얘기해 보세요. 세 번째 사단이 주는 시험 뭐예요? 이제 어디로 데려갔어? 사단이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갔어.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뭐라고 했지? 아니야, 그 두 번째 시험이잖아.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거 봐봐라, 정상에서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너에게 줄게. 뭐 하면? 네가 내게 엎드려 꿇어서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 내가 지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가치의 문제. 내가 지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이걸 모르게 해.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영광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돈도 다 너에게 주고, 인기도 성공도 명예도 다 내가 너한테 줄게. 나에게 뭐만 해라? 엎드려 절만 해라. 사단이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영혼을 빼앗아가요. 렘넌트들, 내 영혼. 내 영혼을
빼앗아 간단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렘넌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린 상태에서 인기 없고 돈 없고 명예 없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뺏어가는 존재야. 사단은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영원하지 않아. 내가 지금 원하는 거,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돈, 인기, 명예, 누가 더 잘 먹고 더 많이 먹고 더 영광받고 이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가버리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4장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가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절대 다른 것에 가치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단이 주는 시험을 누구 이름으로만 꺾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사단이 주는 시험, 평생 사단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줄 거야. 먹는 문제, 누가 더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 가지 문제 평생 따라다녀요. 근데 이 세 가지 문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렘넌트는 이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이 그리스도 이름에 최고 의지하고 최고 빛나게 해야 되고 최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인간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의 몸으로 와야 돼?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돼.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누구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거룩한 성령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걸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사단은 계속 오늘 시험 세 가지 시험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자꾸 드러내는 거야.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 높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지 못하도록 자꾸 신성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렘넌트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지 못하도록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하냐?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 아니고 1장 19절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하는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셨어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하냐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 죄가 해결될까? 아는 렘넌트, 죄가 사람에게 있는 죄는 무엇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세미노 뭐? 어? 아니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나와 있잖아.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 맞아, 피!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 했잖아요. 말씀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계속 어린 양 강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이 피를 의미해요. 피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면 각인시키기 위해서 구약 시대의 어린 양을 계속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다 해도 된다, 다.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도 일으키고 다 해도 되지만 절대 피 흘리지 마. 절대 죽지 마.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는 걸 계속 신성을 높였던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왕 되셔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어.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번 주에 붙잡고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뭐 해야 한다고요? 흑암 결박. 가장 먼저 해야 할 거, 흑암 결박. 렘넌트는 가는 곳곳마다 이번 주에 우리 예수님처럼 흑암을 결박해요.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단을 먼저 결박시켜야 돼요. 뭘로 결박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만 사단은 떠나가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되라는 구절이 계속 나와요. 세 번이나 나오는데 말씀으로만 사단을 꺾을 수 있다라는 거,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사단을 결박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야 할 거,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흑암을 결박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될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안 돼요. 세계복음화 내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세계복음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매일매일 내가 스스로 해야 할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하셨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믿음 안에 있는지, 지금 오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지 뭐 하라고요? 확증. 확실히 증명해 봐야 돼.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실한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전사님이 유년부에 우리 40명쯤 되는데요. 40명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이 40명 가운데 전사님은 나를 제일 사랑해요 하는 친구 자신 있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 40명 가운데 전도사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자신 있게 손들어 보세요. 증명해 보세요. 증명, 확증. 뭐 있어요? 확증? 확증할 만한 거? 보여줘야지. 그럼 애들한테 전도사님은 조유빈을 제일 사랑해 라는 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서정민 뭐예요? 전도사님이 왜 서정민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뭐예요? 이렇게 전도사님 항상 이렇게 전도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정민이 왔네 이렇게 하잖아. 맞지? 어, 그게 확증이야. 내가 들으면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증거가 돼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전사님은 우리 테일을 제일 사랑하고 우리 유빈을 제일 사랑하고 우리 선을 제일 사랑하는데 한일 제일 사랑하는데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매일매일 스스로 확증해야 돼. 확증. 어려운 말인데 확실한 증명해야 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 제일 사랑한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명을 해야 돼요. 자, 이번 주 말씀 정리할게요. 가장 먼저 뭐 해야 한다고요?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사단은 평생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늘 줘요. 늘. 먹는 거,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 내 자존심, 또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 이 우선의 가치를 잘 모르게 한단 말이야. 평생 윤세민 이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뭐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흑암을 결박해요. 흑암을 결박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내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사단이 주는 이 세 가지 시험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영적 썸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학 언제 하지요? 24일 뭐 25일인데 자, 우리 여름 훈련 다음 주에 광고할 건데 오늘 미리 알려 줄게요. 자, 8월 5일 6일 우리 HRC예요. HRC 하나 랩런트 대회 8월 5일 6일 그리고 8월 16일부터 2주 동안 우리 집중훈련 할 거예요. 지금 미리 일정 알려주는 이유는 방학 때 뭐 방과후나 돌봄 이런 신청을 그 하기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집중훈련은 8월 16일부터 2주간, 8월 16일부터 그 주간, 그 다음 주간 2주 동안 집중훈련 할 거예요. 그리고 HRC 8월 5일, 6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사님이 현장을 답사하러 갔다 오니까 우리가 5월 달부터 집중훈련을 전사님이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안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안 했던 이유가. 근데 어제 또 현장을 보고 다녀오니까 막 이제는 해야겠다라는 또 결단이 서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또 어떻게 우리가 인도 받아야 될지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 총무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하실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예, 감사해요. 너무 더운데 우리 친구들 너무 씩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춤 도는 렘넌트 우리 세연이 반갑습니다. 문재현 렘넌트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서진 렘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박서진 렘넌트는 프랑스에 있다, 그죠? 우리 담임 선생님 소통하셔서 영상으로 대표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해 주시고 인도 받아 주시고요. 자, 우리 전도사님 성령 충만 오려두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차세대 선교사님과 함께 집중훈련 중이다, 그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참석하지 못한 렘넌트들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반드시 전화 신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학년 렘넌트 대표 기도 계속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주차별 복음 훈련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까지 유년부실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간식도 줄 거예요. 자, 기도하시면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유년부실로 전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주세요. 자, 다음 주는 3주차 필리핀 선교 예배입니다. 한 달 동안 모은 선교 저금통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사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 안내문 나갈 텐데요. 여름 성경학교 놓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보에는 다음 주에 나가고요. 우리 기도 수첩에 한번 적어봅니다. 마지막에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자, 우리 훈련 일정. 자, 여름 성경학교는요, 8월 5일, 8월 6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8월 5일 금요일, 8월 6일 토요일, 1박 2일입니다. 한옥마을에 가서 1박을 하고 8월 6일은 예마을 수영장 갈 거예요. 자, 너무 좋다, 그죠? 자,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집중훈련 8월 여름 방학 동안 우리가 집중훈련 할 텐데요. 요 일정은 8월 16일부터 2주간 합니다. 3주차, 4주차 한다 그러네요. 자, 기도하시면서 이 일정 속에서도 인도 받을 텐데요. 안내문은 추후에 공지합니다. 아, 여름 성경학교 1박 2일 집중훈련 2주간 하는 것도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 임시 교사 모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10시 10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유년부 교사 준비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하고 집중훈련하고 의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오총정서 살리는 70인 제자로 온종일 승리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